다음 중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산타클로스, 4번 산타클로스. C 아니 4번이 아니라 뭐야? A, B, C인데 A가 산타클로스, B가 산타클로스, C가 산타클로즈. 이게 산타클로즈가 되려면 있잖아? 크로스가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크로즈가 되려고 한다면은 크로즈다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진짜 외래어 표기다. 그렇기 때문에 A 산타클로스가 맞다. 왜냐면은 L은 받침이에요. L은 우리나라에서 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클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다. 진짜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아니요, 산타클로스입니다. 정답은 진짜 다시 한번 기회 그만 주시겠어요? 저는 한 번이면 되거든요. 2019학년도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영어 문제를 문제 주세요. 정답은 C입니다. 아무리 봐도 C밖에 없. 하나, 둘, 셋. 아하. 내가 너 태워줘야 할까? 어, 그럼요. 아빠, I'll call you when I'm done. 내가 끝나면 부를게요. 네, 뭐 설명 볼 필요도 없죠? 너무 쉬운데요? 자, 아 근데 듣기 평가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자, 아 영어 문제만 안 틀리면 돼. 그럼 오늘 진짜 잘한 거야. 극소형 칩에 상품 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다시요? 뭐라고요? 이거는 C예요. 진짜 발음이 잘 어려워. 뭔가 약간 이런 이게 D가 무슨 디바이스일 것 같아. 정답은 오! 멀었어! 영어 문제 다 맞추셨어요. 예. 네. 영어 듣기 한 번에 맞춘 비결. 일단은 영어는 사실 언어잖아요. 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들어 접근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네, 영어는 흐름이에요. 네, 척하면 척이 나와야죠. 척하는데 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영어예요. 아, 영어는 이런 거다가 아니라 언어는 이런 것이다. 영어는 흐름, 언어는 흐름이다.